우리 지금 우리가 환경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제주도 내에 이러한 공간, 서울의 서울 면적보다 조금 좁은 면적 내에 신도시, 가상의 신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일 경우도 있고, 한국 전체의 면적을 두고 도시 내부의, 한국 내부의 혹은 국가 내부의 교통,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수백만 대 혹은 수십만 대를 제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 컴퓨팅 부하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걸 계층적으로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을 하나의 계층으로 하고, 그리고 시군구를 그 위에 계층으로 하고, 그 위에 또 광역 혹은 국가를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계층의 수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다 적은 면적을 하위 계층으로 해서 하나의 서버가 자기에게 할당된 그 하위 면적 말단 구역 에리어만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컴퓨팅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22번에 할당된 서버는 이 구역만 담당하고, 21번에 할당된 서버는 이 구역만 담당하며, 23번에 할당된 서버는 이 구역 간을 오가는 차량들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상의 신도시인데, 이것을 가로, 세로로 해서 10개, 10개에서 100개의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100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가상의 서버를 할당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 서버죠. 교통 서버가 그 해당 권역 내에서 오가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로지스틱 장치들의 경로와 각 시간들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계층 구조를 이와 같이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2번이 하나의 권역이고, 21번이 하나의 권역이라고 한다면은 21번에 할당된 것은 서버는 21번 구역 내의 물류 장치만 제어하고, 22번 내의 물류 장치들만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PP4나 PP5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1번과 22번을 걸쳐서 가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 둘을 포괄하는 23번 서버가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뭐 트래픽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것은 코딩 할때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로 결정하는 것도 메커니즘도 간략히 살펴보면은 21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22번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23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는 세 개의 다른 어떤 물류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이세 개의 다른 물류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물류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메커니즘. 그죠? 연결해서 그만큼 물류량 이동거리, 총 도시 내에 물류의 총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중복되는 것들을 서로 합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합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역이 주어지게 되면 권역 내에 다양한 이것들이 이제 물류를 하는 교통 장치들입니다.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무인 자동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라인들은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이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도시 내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바둑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각각의 서버가 이 하나의 물류 구역 내에 움직이는 제반 교통 장치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어하는 그 메커니즘,
불륜시키는 메커니즘을 실제 이제 코드로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여러 개의 물류 프로세스죠. 물류 프로세스를 합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는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